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. 저는 이 정보가 어떻게 왜 이 시기에 나왔는지,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터트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뭐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기사를 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. 김남국 의원님께서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와 있어서 계속 제 작품이다 그러고 계시는데요.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뭐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,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.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.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.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요.